이스! 이스 오늘 펠가나 맹세 이거 제가 예약판 신청한 거 왔는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. 아직 안 뜯었어요. 안 뜯었는데 이렇게 왔네요. 일단 이렇게 왔는데 자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거 이거 배지 아도라고 얘네 그 남매 맞나? 아무튼 그 배지요 배지 왔고요. 이 배지는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쓸데 없죠? 예 네, 쓸데 없고요 이거는.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한 이제 잠깐만 캠 좀 조금만 더 키우자. 조금만 더 키워서 이거 이스 메모하르 펠가라의 맹세 이거 박스로 왔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와야 이제 소장 가치가 있지. 이렇게 와야 소장 가치. 그리고 뒷면은 뒷면도 한글로 돼 있네요. 여기 보시면은 뒷면도 한글. 원래 보통 일본어로 돼 있을 때도 있거든요. 근데 다 한글이야. 싹 다 한글. 싹 다 한글이고 옆면? 옆면은 뭐 이렇게 됐어요. 옆면. 이스 메모아르 펠가나의 맹세라고 써 있네요. 보시면은 여기랑 이제 뭐 여기 옆에는 뭐 다른 옆면은 뭐 옆면도 그냥 한글로 써 있어. 아 근데 이거 밀봉 뜯기가 너무 이거 그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너무 아깝다. 너 집에 게임 하려면 뜯어야 돼가지고. 너무 아깝네. 아 내가 하나만 더 팔았으면 하나 더 샀는데 그 OST 주는 걸로 그거였으면 하나 소장했을 텐데 좀 아쉽네. 아씨 왜 이렇게 안 뜯겨 이거. 칼 잠깐 칼 좀 가지고. 일봉해 놓고 DL로 이미 뜯었는데? 이미 뜯었는데 뭔 DL이요? 자, 밀봉 뜯었습니다. 일단은 이걸 뭐 어떻게 뜯어야 되는 거야? 박스니까 뭐 이거 위에 그냥 열면 되는 건가? 아 그렇네 위에 열면 되는 거네. 내가 이렇게 온 거는 거의 없어가지고. 아 근데 박스가 너무 이거 안에가 너무 두툼한데? 자 일단 이거 게임 패키지 펠가나의 맹세 스위치판 이렇게 왔고요. 이것도 밀봉 뜯어야 돼요. 지금 밀봉 뜯어야 되고 여기 구성품이 아 이게 끝이네? 다른 거 뭐 또 주는 거 없어? 끝이야?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이거 펠가나의 맹세 이거 사운드 트랙 OST
이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예약판이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. 가치가 이거 주냐 안 주냐 주냐 안 주냐 이거 2차 판매분에서는 2차 판매분에서는 이걸 안 줍니다. 참고로 1차에서 1차 예약 구매자한테만 주거든요. 이걸 주냐 안 주냐가 그거였는데 일단 이거는 뭐 딱히 제가 뭐 OST 거의 관심 없어가지고 집어넣고 이거 근데 이게 끝이야? 이게 끝인 거임?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랑 박스랑 그 OST랑 그리고 이거 뭐야? 이거 배지 주고 끝인 거 같은데? 뭐야? 아 이거 보니까 여기 안에 있죠?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? 이게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 뒤에가 이제 이거거든. 뒤에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돌려 이거 꺼 빼가지고 돌려가지고 내가 껴라는 건가? 그게 돼? 뒤집어서 끼라는 건가? 그 뒤집어서 낄 수가 있어요. 근데 따로 주는 거 아니었어? 아니 근데 이거만 뒤집을 수가 있어요? 이 반쪽만 뒤집어가지고 할 수가 있어? 이것도 같이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? 둘 다 뒤집어야 된다고? 둘 다 뒤집으면은 그거잖아. 그러면 여기 앞면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모르겠네. 나 그냥 잡히지 않을까? 되지 않았을까 이제? 보이죠 이제 코리아. 코리아 보이죠? 원래 보통 이런 거 칩이 오면은 코리아가 아니고 재팬 아니면 유럽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충 떼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칩까지 코리아로 돼 있는 거 보면은 좀 정성스럽게 저는 이제 이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느껴진 게 거기 뒤에 패키지 뒷면 있거든요. 뒷면에 보통 일본어로 써놓고 뭐 대충 떼어가지고 해가지고 만드는데. 다 한글이에요. 싹다 한글입니다. 뭐 아무튼 그렇고 이곳으로 이제 그 이스 펠가나의 맹세. 자 이거 펠가나의 맹세 이거 언박싱 대충 했습니다. 예. 나 칩이라면 집어넣어보죠. 칩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.